뭐 여행을 간다거나. 별로 안 좋아해요. 취미를 네. 취미를 가진다거나. 취미가 없는데 취미를 가질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해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들다 보니까 어떤 취미는 있으면은 인생 사는데 더 삶이 윤택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가질 만한 열정이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쏟는 열정만으로도 나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용량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아. 뭘 조금 담으면 꽉 차요, 그게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비워내고 채우고 비워내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. 그 자리가 좀... 그럼 네. 맛집을 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세요? 아니요. 안 그래요. 왜 이렇게 살지? 진짜... 진짜 신혜선 씨가 몰랐는데 비슷해요. 저랑 그 전체적으로 그 이 여행하려면 큰 결심해야 되죠. 진짜 저에게는 큰 결심이에요. 진짜 그래요? 큰 결심이에요. 만약에 3박 4일 정도 시간이 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혜선아 우리 여행 가자. 내가 비행기 티켓이랑 다 예약해 놓을게. 진짜 안 내켜요.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알아요. 가잖아요? 그러면 잘 즐겨. 맞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이왕 하면은 야 이런데 네가 왜 안 온다 그랬어 할 정도로 너무 잘 즐겨. 맞아. 저도 그래. 미친 듯이 즐겨. 근데 그 가는 과정, 결심 이게 너무 이게 힘들어요. 더거운 거예요. 피곤하겠지. 그럴 바에 그냥 집에 있는 게 나. 맞아요. 야. 그리고 그 여행지의 그 풍경은 네. 요즘 유튜브 지금 다 나오잖아요. 아니 그 직접 가서 느끼는 거야. 그러니까 가면 또 미친다. 가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역시 가면, 이래야. 역시 이건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최고야. 근데 굳이 뭐 이런 느낌. 그러니까 Friday.